네, 제가 백내장에다가 녹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안 보여요. 형체만 보이지.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참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여기 계신 분, 구막 발표하신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조금 봐드렸고 또 저는 유치원 원장을 21년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국의 초등학교 교원들하고 유치원 원장을 서울시 교육청, 광주교육청, 부산교육청 전 구청에서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숲 생태교육이라고 아시죠? 네. 예, 그걸 산림청에서 산림청 직원 전체를 가르쳤어요. 네, 지금도 그걸 가르쳐서 여러 권 책을 내서 가르치고 있고 숲 생태, 자연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숲 테라피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테라피의 종류는 아로마 테라피, 숲 테라피, 그다음에 컬러 테라피 엄청 많죠. 네.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걸 하고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컬러 테라피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제가 300만 원 넘게씩 받고 컬러 테라피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배워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센터를 1호점으로 쫙쫙 내고 막 부산에도 내고 막 마산, 울산에도 내고 지금은 홍대에다 내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 지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제 6회 중에서 4회가 진행이 됐고 이제 2회반 남았어요. 실습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가 뭔지 실물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말로 보여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러면 쇼핑몰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울산에 있는 선생님 보세요. 서울에서 올라올 수 없잖아요. 매번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을 그냥 싸구려 보도몰에다가 그냥 99,000원, 3개월에 99,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올려가지고 못하지만 독수리 탑업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한 7년 동안 계속 조금씩 문의가 와서 물건을 많이 팔 때는 몇천부터 몇십만 원까지 아예 방학하면 안 팔려요. 학교가 방학하면.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은 완전히 수입이 없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500개씩 막 들어와요, 지금. 근데 저는 내가 해보니까 물건을. 뭘 팔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제가 파는데, 기존에 저 집에서 새우깡을 팔고 있어. 그럼 새우깡이 1,000원이야. 그럼 내가 새우깡을 만들면 나는 기껏 해야지 900원이나 1,100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내 머릿속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개선해가지고 상품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 집에도 안 팔고 저 집에도 안 팔으니까 내가 부르는 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쇼핑몰을 하면서 뒤늦게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색다른 거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컬러 테라피도 바꿔서 교재 교과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컬러 테라피 교재 교과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몬테소리 교구라는 걸 특이하게 다 수입을 컬러 관련된 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차리려고 그럼 저한테 개설하려고 그러는데요. 문의가 와요. 그럼 부모 교육은 얼마 해주나요? 뭐 자기네 선생님 교육도 눈 감고 할 수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내가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500을 주세요. 1,000만 원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방학에는 안 되잖아요. 방학에는 내가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 시간을 써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아파라는 꽃이 있잖아요. 아파라는 꽃 아세요? 예. 예, 꽃을 눌러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습칠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일본을 갔어요. 일본 기술이에요, 이게. 근데 일본은 90%가 남자들이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틀려요. 우리나라는 90%, 100%에 가깝게 여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섬세한 거를 다 남자분들이 하고 회장부터 위에부터 전부 1대2대 다 남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이 대학이 아파 대학이라고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배우는데 저는 그거 다 배우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 못 배우고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꽃 말리는 기법만 나는 알면 된다. 그래서 그것만 배우는데 1,200을 들였어요. 그 수강료 엄청 비싸요. 그러고 와서 지금 하는데 그 돈은 다 뽑았어요. 그러면서 말려가며 나의 문제점이 있는 거를 계속 말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면서 많이 망치면서 팔면서 깨달음이 되게 많이 온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컬러 칠하는 걸 잘 안 가르쳐줘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아빠 파는 사람도 중국에서 칠해갖고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한 판에 17만 5천 원씩 파는 거예요. 천장에.
근데 그 치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 어쨌거나 그렇게 했고, 이석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센터를 차리고 싶었어요. 제가 일산에 51평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도와서 하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기운이 없고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내 몸 관리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우선 약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요. 그래서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혼자니까 안아주시더라고요.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회장님이랑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권회장님이랑.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컬러테라피 강사 할 때 유튜브 강의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저런 생각이 있고 엊그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고추장에 고춧가루가 없는 고추장을 팔고 있고 된장에 이 곰팡이균이 있는 걸 팔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선생님 오늘 밤새겠다. 네,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걸 끝나고 하죠. 끝나고 진도합시다. 진도. 예, 네, 둘이 이제 같이 배워서 이걸 유튜브 배워서 배운 거 하고 싶어서. 눈이 아프시니까. 핸드폰은 저기 뭐냐 그 촬영하는 것만 아는 데까지 하면 되는 데까지 하시면. 예, 이제 이거 카메라 촬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으로 들어가요.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이걸 누르고 촬영을 이렇게 해요.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찍는 걸 동영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누르면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화면이 크고 작고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어디 갔지? 핸드폰 내놓으시고 이거 확 저기 뭐냐 일시정지하고 확대 축소 거기다 찍으면서 차라리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하세요. 네. 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네네.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안 보이니까 말로 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옆에 있는데 일시정지 일시정지를 하고 확대 축소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 찍는 거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도 찍고 카메라도 찍고 싶으면은 그 옆에를 눌러주면 카메라도 네, 카메라를 눌러주면 영상도 찍고 카메라도 사진도 찍고 녹음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멀리 네. 찍으면 더 깨끗하게 음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저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듣고 알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